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까지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원자재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원자재 중에서 우리와 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빅컷에 이어서 중국도 이제 본격적인 돈 풀기에 나서면서 주요 금속들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 구리 가격 10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상반기에 사실 구리가 한 번 또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영향에 좀 상승 행세를 보였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미 연준이 이제 정책 금리를 50bp 정도 내리면서 금융시장 내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통화정책 여력이 좀 확대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면서 아무래도 구리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저렇게 화면에 그래프도 나옵니다만 확인해보니까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들이 5월 20일 무렵에 이제 고점 찍고 한 7월 말, 8월 초까지 쭉 밀리다가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저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중국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조금 더 이제 비철금속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심수빈 애널리스트 보시기에 이 부분 장기적인 경제 회복에 이번 중국 부양책이 통할 것이다 안 통할 것이다 조금 이렇게 뭐 썰이 엇갈리는데요.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뭐 중국 경기를 직접적으로 보는 이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 정부가 부양 기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정책금리를 좀 내리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대해서 높아진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은 분명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7월 말에도 이미 인민은행이 한번 금리를 내렸던 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실물 지표 회복으로 연결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계속해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뭐 최근 중국의 뭐 실업률 상승이라든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적인 대응이 좀 많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의 이제 과잉 재고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함께 같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중동 긴장감도 여전하고 연준이 또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만큼 또 금에 주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온스당 $2,600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금 비중 늘리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가격 같은 경우는 추가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 시 들어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최근 3년 동안 금가격을 좀 견인을 했던 건 중앙은행 수요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ETF나 이제 투자 수요가 좀 메이크업 해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동 긴장감도 좀 커지고 있고 11월 초에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또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전자산 수요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월 초부터 해서 좀 조금 포트폴리오를 단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아까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5월부터 한 7월 말까지 정도의 낙폭에 구리만 하더라도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벌써 한 두 달 가까이 이렇게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더 갈 수 있다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반짝 상승 아닌가 벌써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번 지금 여기서 전망을 한번 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사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단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급등락이 좀 심할 수 있는 시장은 분명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레인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레인지의 변화라는 거는 결국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 뭐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충분히 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공급적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코로나 이후로 발생했던 급격한 재고 유출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뭐 연준 저점 수준까지 또 내려가는 것들을 사실 배제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정말 낮은 원자재 가격을 좀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 같은 이제 원자재 가격 급락은 결국 그런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들이 좀 동반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